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전접. 아이고, 성공이다. 실과 바늘. 묘수풀이는 답이 존재하지만 디펙트는 답이 없다는 사실. 갓갓똑. 번적 도옥 지력이 실과 바늘 일막에서 진짜 좋다잉. 프레트 꽃챙이. 환장을 제거합니다. 히어. 규칫빛 순무 비계 뼈개 미쳤네. 까뿐 핫. 도닥궁. 엔트로피. 엔터피 엔터피 단투 이것이 사일런트다. 희망표. 너무 쉽게 잡는. 똥바르기. 똥똥갱어 똥리 똥임. 그나마 먹을 거면 분리 타이밍이긴 한데.
킹리 타임. 나작습 저열. 유물 두개 구하려면 되지. 안녕하세요. 헐. 이거지. 야구공한테 밀리질 않아. 부활의 상징인 고대의 존재 니오우는 첨탑의 바닥으로 수강되었습니다. 복수를 추구하면 이오는 외부인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히 싸우도록 저주받았습니다. 꼬챙이 떡상. 교환전? 지금은 강화할 거 없는데 그래도 먹어. 블리트 쪽으로 가자. 아이고 이런. 같이 나왔네. 꼭 저 보셨으면. 저주 써지더라. 열받게. 공포? 공포 고챙이? 우상? 반사? 능숙? 다 싸고 싶네 그냥. 반사는 일단 사긴 사실. 제거하고 남는 거 이제 저거 구상을 사면 저기서 제거를 못하네. 구상이 별 필요가 없긴 한데. 아이씨. 왼쪽 길을 간다? 왼쪽에도 상점 있네. 철두철미한 놈. 오씨 최대 수령 뭔데? 에 도라이네 이거. 야야야.
체력 뭐냐고. 으악, 이건 너무 아프다. 가방 정밀. 와우. 아하. 말 놀림 필요없어. 교살은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 호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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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독. 고개 에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반사 강화 하고 싶긴 한데 생각해보자. 보스 피통이 300 몇십 정도 되니까 사코스트 꼬챙이로 취약 걸어서 12코 효과나니까 대충 120 계산하면은 세 턴을 때려야 된단 말이야. 차는 게 맞는 것 같아. 반사냐 탈출구냐. 지금은 버리기가 없는데 나중에 예비나 개도 나오면 무조건 넣을 거라서. 근데 지금 버리기가 없잖아. 골칫거리 가져간 허접색. 바보. 이달의 바보. 이달의 똥멍청이상 당신. 어어어어 어이씨 뒤집어냈네. 어이씨 허접될 뻔. 환살꼬챙이? 아 땡기네. 못 참겠다. 환살 영코 언제 언제 주냐. 빨리 버프 좀. 공환코 어떻게 참냐. 못 참겠다. 달팽이 에스카르고 Thank you.
아직 우승 아님. 준우승 정도 됨. 아, 공포가. 공포가 이걸. 궤도 강화고 반사 강화고 제거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제거 기회가 없어. 그러면은 좀 힘들 수도 있지. 이 고개 똥중. 와우. 한 방이면 돼. 창을 한 번만 찌르게 해줘. 한 번이면 돼. 한 대만. 소드마스터 사일런토. 왜? 아이, 자꾸 까먹어. 상자 누르는 거 못 참지. 아이, 밸류만 보면 불가능할 거 없는데. 게임이 밸류, 덱 밸류가 전부는 아니잖아. 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살 특. 아이씨, 개틀벨 같은 소리하네. 최하층 고층이.
가자. 죽자. 아까 앞도플 뜨지 않았나? 내 그 왜 걸렀지? 앞도플이 아니었나? 앞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압도의 거무뿔 이렇게 놨었네. 산막은 깨지 않을까? 붕대 밸류가 있지. 압도 꼬챙이로 한 방에 보냈어야 했는데. 점액 투성이 개짱나네. 아, 진짜 개싫다. 잘 돼있어. 압도가 압도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여기서 반역살인마 쓰고 다음 턴에 꼬챙이 쓰고 다음 턴에 천적 두 번 써도 안 죽지. 이거 방어도가 몇이 올라가지? 야, 뭐 안 죽겠지. 안 죽네. 이렇게 들여가지고 찬골 방패는 어떻게 잡냐? 환살 강화를 해야겠는데 저 강화나니까 쓰질 못하네. 아이 궤도 강화해야 되나? 아이 뭐 답이 없네. 아, 와우. 고개라도 강화돼 있었으면 할만했을 건데 고개도 강화 안 되고. 무력화로 무력화했다. 99방어 뭐야? 죽창. 창과 방패 대결에서 이긴 건 죽창이었고. 골치거리 정도는 빼고 싶은데. 나이스. 궤도가 세 장이라서 좋으시겠네요. 궤도는 여러 장 넣으면 꼭 저렇게 뭉쳐 다니더라. 볼게. 아이 따로 좀 나와. 방어도 싹해. 이게 이상적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반사신경 끼워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데.
반사 빨리 연코. 급해요. 아니, 반사뼈 3장에 반살 연코. 급하다 진짜. 쭉 사용받아라 심장 허접팩 허접팩. 염통꽃이 창방 잡고 걔도 안 났으면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어째 기적같이 잡았네요.